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널리 알려드리고 있는 띵동띵동 정책알림이 홍구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말 최고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함께할 일일정책 홍보대사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일일정책을 공개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 단계 등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해주는 2018년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 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한 번에 좀 연결시키고 좀 아이디어가 부족하더라도 좀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실제로 나는 이런 걱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솔직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계시는 일회정책 홍보대사분들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정책 발언, 네! 실제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2018년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요.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좀 작업할 때는 누가 와도 잘 모르나 봐요. 그래도 저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정책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네. 잠깐 좀 시간이 가능하세요? 네, 네,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정책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음악을 통해서 알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정책은 음악으로 오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드랍 더 빗! 드랍 더 빗! 학교에서 ABC 배우면 뭐해? 영어? 회화? 할 줄 모르잖아. 정부에서 좋은 정책 나오면 뭐해? 청년들이 모르잖아. Yeah. 정책을 음악으로 노래해. 그럼 누구나 알게 돼. 그럼 누구나 알게 돼. Yeah.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생각. Yo, let's get it. Yo! 정말 처음인데 이렇게 잘 맞추다니. 요새 청년으로 뭉치면 뭐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음반 제작 같은 거 할 경우 공연 기획 같은 거 할 때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저희가 돈을 벌기가 힘들고 입지 형성하기도 힘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준다니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이렇게 뭐 개인 자금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제도인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정책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마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쉽게 알 수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신다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 알림이 홍구표입니다. 청년 작가와 대중을 연결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데요. 2018년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곳저곳에 사업 설명도 하러 다니고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까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먼저 알았다면 좀 더 빨리빨리 완성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술 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단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보다 훨씬 더 금리가 싸기 때문에 초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되게 금전적으로 좋은 그런 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만 줄여줄 수 있다면 뭐 자부담 비용을 좀 줄이다던가 지원금 비슷하게 얼마는 지원해주고 얼마는 상환하는 의무를 갖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술이 결합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게임, 공연, 만화, 음악, 지식정보와 콘텐츠 솔루션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 X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한테 먼저요. 혼자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있는데 직원분들이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춘 분이 한 분이 있다면 나는 과감하게 하루 휴가를 보내줄 의향이 있다.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박수 한번 주세요. 2018년 문화콘텐츠 기업 보증 제도를 신청을 하려면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해당되는 업종에는 만화, 게임, 공연 등 10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 문화콘텐츠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유통 플랫폼이나 단순 솔루션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의 선택은 들어주세요. 혼자 먼저 휴가 기회를 먼저 갖겠다. 남들은 X를 들 때 나는 O를 들어서 휴가를 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자, 정답은 O가 아니라 X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문화 콘텐츠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유통 플랫폼이나 단순 솔루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휴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X를 드셨는지 두 분한테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뭔가 단순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틀렸을 것 같아서 X를 들었습니다. 휴가를 가기 위해서 촉대로 찍었습니다. 정답을 맞춘 분이 세 분, 그리고 틀리신 분이 혼자 5를 드셔서 한 분이 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보증의 경우는 최대 3억 원, 콘텐츠 제작 보증의 경우는 최대 5억 원. 그렇다면 콘텐츠를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단계의 사업화 보증의 경우 대출 금액은 최대 10억 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의 선택은? 정답은? 축하드립니다. 오! 콘텐츠 사업화 보증의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 이내 규모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아니 이러다가 지금 대표님이 문제를 다 맞춰서 휴가를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저도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문제 유출된 거 아닌가요 이거? 아 유출된 거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문제 다 틀리셨어요. 네, 왜 엑셀을 드셨나요? 창작이나 생산을 좀 더 비중을 두고 유통이나 마케팅 쪽은 좀 10억은 좀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X를. 문제 나갑니다. 2018년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 기업 사업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회사 주요 실적 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 사업화 보증의 경우에는 가치평가 시스템 신청 내용이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의 선택은 들어주세요. X가 한 분, O가 세 분입니다. 만약에 O가 정답이라면 대표님이 우승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X가 정답이라면 우리 사원분이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대표님, 휴가 가세요! 콘텐츠 가치 평가 제도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투자와 융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콘텐츠 중심의 평가입니다. 저희 직원에게 선물을 주려고 제가 다 맞췄습니다. 스쿱은 어떤 회사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시면 마음에 들게 대답해 주시는 분에게 휴가를 하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직장이다.
저에게 활동성 있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박소라 사원에게 휴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걸 보증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더욱더 좋은 창작물을 생산해서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 제도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상담, 신청, 접수 후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거쳐 보증금액이 결정됩니다. 콘텐츠 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수혜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청년 창업 기업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돈보다는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을 해주는 만큼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맞춤형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 보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청년분들이라서 실제로 좀 와닿는 정책이잖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번 정책 발언들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좋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미션을 드렸던 선호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28명,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18명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졌을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이유는 문화산업 이제 시작에 있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18명의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좀 그 상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오늘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네요. 네. 그 정책 발언되다 보니까 의견을 주신 분들은 이제 어떤 점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상권에 자리 잡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인 창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3억, 5억, 10억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신다. 상환에 대한 그런 걱정 그리고 우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많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더 필요로 하시는지 직접 듣게 돼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지원을 해드릴 때 좀 반영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두 분의 일회정책 홍보 대사분 덕분에 문화사업 콘텐츠 기업 보증 제도에 대해서 청년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더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정책 발언 넷! 네.